잘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돼? 노트북이 안 보이지? 어려워. 안 보인다. 지각해버렸어. 미안. 세팅하다가. 세팅하다가 늦게 와버렸어. 이렇게 하면 안 보이지? 그치. 안 보이지? 됐다. 아, 벌써 힘들어! 안녕, 갱아. 이 옷 예쁘다고요? 이 옷 진짜 많이 봤을 텐데. 이 옷 많이 보지 않았나요? 불을 끄고 싶어. 끄고 와도 되나? 켤까요? 그치, 내 뒤통수가 왜 이렇게 잘 보이지? 불을 하나 끄고 와도 되나? 크고 오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게. 아, 그 잠이 오지 근데. 오늘 블러셔 너무 세게 했다. 아, 맞아. 원래 생일 케이크 할 때는 후 불어야 되는 거니까. 뭐 마시냐고요? 라떼요. 아니, 제가 요즘 정말 일찍 자요. 어제도 연희 언니랑 보이스 라이브 하고 바로 잠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건 썰은 좀 이따 풀어드릴게요. 오늘 축하 얘기는 이게 아니니까. 맞아요. 캐치의 생일은 원래 1월 6일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12시에 바로 축하해주지 못할 바에는 늦게 챙겨주는 것보다 먼저 챙겨주자 싶어가지고 한 5시간 먼저 왔어요. 패치 케이크 후 해주고 싶어서 패치 케이크 사오라 했어요. 저도 케이크 사왔습니다. 제가 톡까지 예쁜 거 해놨다고요. 오늘도 일찍 취침할 것 같나요? 네. 일찍 자려고가 아니라 제가 지금 핸드폰 이슈로 숙소에서는 제 폰으로 못 하는데 제가 그 시간에 회사에서 회사 폰을 사용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일찍 왔어요. 내가 1,500원 추가해서 이것도 받아왔다고. 원래는 수초생 하려고 했는데, 뭐야, 이 귀여운 이거는? 우와, 이 컵은 왜 주는 거지? 아, 이 밑에 받침이 없구나. 와, 이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캐치도 빨리 지금 오픈하고 이제 후 불 준비하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후를 캐치를 보여줘야 되지? 쉽지 않네. 아, 초를 버리라고? 아, 초코파이도 괜찮죠. 조각 케이크로 했어요. 저는 혼자 큰걸못 먹을 것 같아서. 거울에 반사시켜줘서 저는 당근 케이크를 시켰습니다. 사왔습니다. 우와, 이거 많이 주신다. 센스가 넘치시네. 네, 보관 안 하고 지금 당장 캐치랑 먹을 거고요. 네.
센스있게 입은 거. 지금 저는 이걸 당장 떼버릴게요. 잠깐만. 다들 준비하고 있어요? 어, 무섭다. 성량도 제가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일일이 리뷰 다 확인하고 가서 여쭤보고 다 했답니다, 여러분. 이걸 뜯어야 되나? 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여주면 되나?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지. 네. 아, 내가 쏟을까봐 지금 무서워 죽겠네. 이걸 뜯자. 아, 이거 뜯을 수 있게 해줬구나. 저걸 뜯으면 안 됐구나. 이걸 뜯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서윤경 멘붕입니다. 사실 준비하자마자 바로 하려고 했는데 캐치들 바로 못 들어올까봐 같이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냥 준비하고 킬걸. 했다. 대충 뭐, 아유, 뭐 감성이 중요하나. 축하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축하만 제가 해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거 후 플러스 내가 먹을 건데. 그래서 오늘 캐치 생일이니까 혼자 메이크업 열심히 하고 왔다고요. 어, 뭐야? 핸드폰 알람이 울리면 뭐해? 지금 보질 못하는데. 자, 해피 벌스데이예요. 해피 벌스데이. 화낸 거 아니에요. 패치 다들 준비했어? 준비하면 저도 할게요. 제가 이거 진짜 못하거든요. 저거 히터가 너무 더워 지금. 됐어요? 나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데 사진도 안 되니까. 야. 어이, 맥북 컴. 제가 요즘 맥북으로 살리는 이유가 있답니다. 아마 시그 펜서의 멤버들 핸드폰을 많이 빌리지 않을까 싶어. 거울이 비쳤어. 캡처 타임도 할게. 너무 없어 보이는데 케이크가? 됐다. 이제 캐치한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보이네. 이거 12시에 캐치도 보면 돼요. 캐치, 생일 축하해. 다들 됐어? 이거 다 엎어졌네. 아, 포크가 없어. 나 어떻게 먹지? 그래서 이걸 주신 건가? 이걸로 떠먹으라고? 손으로 먹기 싫어. 가서 살게요. 뭐 먹는 건 가서 하면 되지 뭐. 집 가서 먹어도 되고. 내가 진짜 못하는데. 요즘 그게 있어. 이렇게 터가지고 이렇게 먹. 아, 근데 이렇게 먹어도 어차피 포크가 필요하잖아. 자, 아무튼 이거 할게요. 이거 진짜 못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야? 됐다. 자, 합니다. 캐치 다들 했죠? 시작.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캐치. 생일 축하합니다. 후! 생일 축하해요. 해피 버스데이. 오탄조비 오메데또. 자, 부는 거야. 하나, 둘, 셋. 됐다. 와! 와와와와와와와와! 아,
이거 힘이 진짜 없네, 얘가. 얘를 어떻게 사진 찍고 싶은데. 캐치, 이거 케이크 좀 예쁘게 찍어줄래요? 나는 불가능해. 생일 축하해, 캐치. 모자 하나만 써달라고? 그래, 오늘은 캐치의 날 하루 전날이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해줄게. 적당히 내가 할수 있는 거 통해서. 아, 쓰레기 너무 많아.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치우는 병이 있어가지고요. 모자 사달라고? 여기 모자가 뒤에 이렇게 너무 뽕 있어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먹지? 갑자기 짜증나. 이거 어떻게 먹지? 너도 이 쓸데없는 이파리도 아웃. 어떻게 먹지? 좀 이따 제가 잠깐 얘기하다가 포크를 가져올게요. 여기다 포크를 가져올게요. 다들 케이크 불었어요? 케이크 불었나요? 아, 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되다 말다, 되다 말다 해요. 되다가, 그래서 될 때가 좀 손에 꼽긴 한데, 거의 한 번에 눌릴 때 두세 개씩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같이 눌리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하고, 지우고, 다시 보내고, 지우고, 다시 보내고 하다가, 그래서 웬만해서 노트북으로 뭐 연락들 답장하는 거 아니면 요즘 핸드폰을 안 만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일찍 자는 거예요. 핸드폰을 안 만지니까 일찍 자게 되더라고. 리퍼를 해야 되나? 회사에 리퍼를 할까 고민 중? 그래가지고 뭐지? 이제 알람을 맞춰놓잖아요. 알람을 꺼야 되는데, 이제 옆에를 띵 누르면 10분 뒤로 미뤄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10분 뒤에 또 흘리고 또 흘리고, 그래서 이제 핸드폰 맨날 붙잡고 누르고 있어. 이제 알람도 안 맞춰놨어. 일찍 자가지고 피부 좋아졌겠다고? 피부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오늘 금요일 밤뭐 하고 있었나요? 시윤이 라이브 보고 지금 거 넘어온 건가? 쉬다가? 아이폰이 마우스 연결이 돼요? 그걸 누르다가 진짜 뒷목 잡을 것 같은데. 치킨 먹었어? 아, 치킨 먹고 싶었는데. 방금 딱 집에 왔어. 이거 못 불었겠다. 날렵갱이 됐어요? 아닌데, 나 지금 많이 뚱뚱해졌는데. 몸무게도 좀 작더라고요. 몸무게도 쪘어요. 여기 볼살 팽긴 거 봐. 주말에는 저는 이제 일요일에 우리 캐치들을 만나요. 이제 못 보는 캐치들은 아쉽지만 캐치를 만날 예정이고요. 원래 오늘 밤에 이제 저 격리 때 뭐지? 집을 빌려줬던 친구한테 고맙다고 밥을 사려고 했는데 캐치 생일이 생각나가지고 취소했어요. 나중에 사주면 되니까. 마중 사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답장을 못해서 지금 노트북 답장 끝나고 하면 되죠. 내일 뭐 하냐고요? 캐치 생각. 내일은 뭐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공연을 보러 갑니다. 어, 나 어제 화장 잘했다. 좀 생각 좀 해볼까요? 오늘 예뻐요? 어, 이렇게 동글동글해진 거 봐. 괜찮아, 캐치드 이 모습도 좋다 그랬어. 아, 이걸로 먹어볼까? 근데 내가 지금 저 가지를 2층을 갔다 와야 되는데. 윤경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라이브 오래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막 엄청 오래까진 아닌데 그래도 여기 빌린 시간이 있어서 빌린 시간 안에 좀 오래 할 거예요. 하고 역시 친구 버리고 오길 잘했다. 잘했지? 아무튼 캐치 다들 후회했어요? 못한 캐치들 아직 있나? 한번더 같이 후회해줄까? 불은 못 켜는데 이거 이미 근데 지금 댓글 보니까 못한 캐치들 많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더 붙여도 되나? 하나가 남았거든요. 못한 캐치가 있는 것 같아서 못한 캐치들 손. 못한 캐치들 손 이거 하나 남았단 말이야. 이제 찐 마지막이야. 이제 못해. 위에 붙으면 하고. 나 내일 모레 스키장 가기로 했어. 내 콧대. 아, 내 콧대로 스키장을 가는구나. 못한 캐치가 있구나. 자, 마지막이에요. 대면 할게요. 내가 근데 찐 마지막에 빨리 붙였어? 붙였어? 빨리 붙여. 이거 두 번째 거라 두 번째 쓰는 거라 빨리 녹을 거란 말이야. 캐처 타임을 위해서 한번더 하는 거기도 해요. 됐나요? 오케이? 됐나요? 한번더 부를게요. 이번에 안 틀리고 하겠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캐치 생일 축하합니다. 우! 생일 축하해요. 해피 버스데이. 오탄 잡이 어머 됐다. 하나, 둘, 셋. 오, 너무 세게 불렀다. 자, 이제 진짜 못한다. 이제 없어. 이거 할게 없어요. 소원은 캐치가 불어야지. 내 생일이 아니니까. 너무 세게 불렀네. 너무 세게 불렀네. 폐활량, 보컬 연습하다 와서 폐활량이 아주 좋네. 짜자. 아, 잠깐만. 아, 이거. 매니저님 소환. 혹시 젓가락 가지로 한좀 걸려가지고 위층 올라갔다 와야 돼가지고. 읽어주시길 바라며? 아니, 제가 시간 많으니까 괜찮아.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했어요. 뭐지? 필름도 받았는데, 그 사진 인화한 것도 받았는데, 그거 뭐야? 인화한 사진 말고 이제 그 다운로드 된 사진 있잖아요. 그게 이메일에 있는데, 그 이메일이 핸드폰 메모장에 있는데. 제가 지금
열심히 사진 옮기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난 사진이 없어요. 친구가 너무 이상하게 찍어줘가지고. 다 퇴근했는데. 혹시 그러면 아침에 혼자 젓가락이 있을까요? 제가 가져갈게요. 친구가, 제가 진짜 친구 인생 사진 찍어줬는데, 보자마자, 거기, 필름 뽑는 거에서 보자마자,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친구 사진도 지금 못 보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무대 위, 손들고 올림 투어. 아,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고 하면 또 오래 걸려요. 2층 가면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또 네. 복도에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소리가 들어가면 안 돼서 안 됩니다. 자, 캐치. 그러면 내가 어우네더로 틀어놓고 갈게. 이 3분 안에 내가 가져올 거거든? 이거 챌린지야. 핸드폰을 못 키니까 비번까지 확인하고 가야 돼요. 지갑 잘 입고 노래 하나 틀고 어원에 또 틀고 갈게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금방 갔다 올게. 확인하고 라이브 킬 걸. 네네. 자, 다녀올게. 타고 달렸어. 너무 힘들어. 아무 말안 했다고? 같이 노래 부르고 있었네. 같이 노래 부르고 있네. 자, 우리 같이 먹방 할까? 유산소 성공. 아, 왜 오늘도 운동 갔다 왔는지. 아, 혹시 이 컵은 왜준 거지? 여기 다 덜어 먹으라는 건가? 그런 뜻인가? 자,
먹어볼게요. 나 진짜 배고파, 손 떨려. 먹겠습니다. 앞접시. 아, 똑똑하네. 이게 뭐가 적혀 있냐고? 안 적혀 있는데? 아, 여기에. 아, 여기 카페, 엔조이 카페 이름, 앳홈 이라 적혀 있어요. 냠! 맛있어. 달아. 맛있어. 진짜 먹고 있나요? 오늘 내가 예쁜가 봐. 다들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제가 다들 동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동글갱을 원하나요? 그것도 몰랐는데 캐치들이 붐 활동 때 제가 엄청 말랐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아직 1월 5일밖에 안 됐는데요. 1월 5일밖에 안 됐는데 나 얼굴 보여준 적이 한세번 됐나? 생얼 한 번, 이거 한 번, 1일 날한 번, 2일인가? 두 번밖에 안 됐을 텐데. 달지? 다들 무슨 케이크 먹고 있어? 안 흘렸어. 아, 나 뾰루 주식 없어졌어요. 다들 제 내일을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 항상. 제가 활동 안할 때는 내가 손이 그렇게 예쁜 편이 아니라 좀 길들이려고 그냥 따로 가서 하는 편인데, 아무 데나 가서. 이번엔 치크 네일 했어요. 핑크핑크한 치크 네일. 치크 네일 했답니다. 전에 네일 했을 때 다들 갱민수 하겠다고 해서 진짜 한 캐치가 있더라고. 나 배고팠나 봐. 되게 잘 먹네. 오늘 아침 겸 점심으로 운동 끝나고 그 운동 선생님이 뭐지? 그 컬리플라워로 만든 김치볶음밥인데 위에 단백질이 가득가득 올라간 김치볶음밥을 같이 먹었어요. 오늘 다 아침에 오전 수업이셔가지고 제가 마지막 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다문 닫고 쌤이랑 냠냠냠냠 하고 쌤도 이제 이제 머리를 자를까 길까 고민을 하셔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었어. 근데 쌤 요리 잘하세요. 제가 쌤 요리 한두 번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먹고 숙소 가서 씻고 화장품 화장하기 전에서 화장품 챙겨서 회사 가서 연습하다가 화장도 급하게 하고 지금 첫 끼야 그러고. 근데 쌤이 해주신 안 보시겠지? 쌤이 해주신 음식 중에 맛없던 거 있어요. 떡볶이요. 떡볶이에서 그런 맛이 날줄 몰랐어요. 케이크는 이제 회사 오는 길에 샀죠. 케이크, 어우, 떡볶이 먹어서 좋겠어. 괜찮아요? 뭐잘 먹고 쌤한테 말했어요. 쌤이 무슨 맛이야? 이러셔가지고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그래서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요. 진짜 거짓말 진짜 못해가지고. 쌤도 처음 도전해보는 레시피라고 하셨는데, 굳이. 달아. 잠깐만, 장춘전데. 얘 마음에 없는 소리 잘 못해요. 제일 잘하는 요리가 뭐세요? 쌤이요? 아, 쌤 백숙도 해주신 적 있어. 백숙
백숙도 해주신 적 있어요. 백숙은 진짜 맛있었어. 저 먹자마자 와 이거 뭐야 했잖아요. 작년에 복날 땐가 해주신 적 있어요. 아 제가 윤경이가요? 저요? 김치볶음밥 제일 많이 해본 거나손안 떨어. 베이커리 잘 만들 수 있어요. 베이킹만 전문입니다. 수윤이도 김볶밥이래. 수윤 요리 하라면 하도 잘해. 레시피만 있으면 걘 잘해. 레시피가 있으면 잘하고. 내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 아 너무 달아. 너무 달게 달지? 요즘 제가 꽂힌 노래가 있어요. 큐더브ER 분들의 디스코드 노래가 계속 어제 잠깐 들었는데 자기 전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오늘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 꿈이 그냥 머릿속에서 디스코드 노래를 제가 노래방 가서 계속 부르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깼을 때 이게 뭔 꿈이지? 무대 위 후라이 올리냐고? 계란 있으면 올리죠. 그 노래 진짜 신나. 얼마 별로 안 들었는데. 노래가 좋더라고요. 너무 달다. 반숙 완숙 상관없어요. 자면서 안 들었어. 김볶밥, 햄, 참치, 베이컨. 저는 햄이요. 맞아요. 저는 근데, 아, 맞다. 저 사람이 뽑잖아요. 원래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인가? 그때 순이랑 뽑기로 했는데, 예약을 잘못해가지고, 금요일 날 저는 뽑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어떻게 카라니가 되게 다나지? 어떻게 네 개나 남았냐고. 네 개가 다 있냐고. 하나 남았지, 이제. 네개 남은 것도 진짜, 네개난 것도 대단해. 좀 신기해. 그치 않아? 말이 안 돼. 아, 근데 이거 뽑아도 저밥잘 먹어서. 걱정하지 말아요. 볼 부으면 셀카 찍어줘, 더요. 오케이, 알겠어요. 네개 나와도 다 나왔는데 안 뽑았어. 근데 아프면. 뽑아야 되는데 아픔 이슈가 있어. 제가 요즘 이슈라는 단어에 되게 꽂혔나 봐요. 아, 또이 케이크 먹어보고 싶다고? 뭔가 카페 레이어드라는 곳입니다. 근데 가고 싶었던 데가 있었는데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망쳐왔어요. 갔다가 갔는데 케이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없겠군. 이 인원이 절반만 사도 없겠군. 응, 다른 데 가자. 여러분, 여길 왔어요. 도망 이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사랑니 빼면 얼굴 더 가름해지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 앞에 거울 있거든요. 뽑으면 알겠지. 서윤경 K-pop 고인물. 고인물까진 아니고 K-pop을 좀 좋아했다. 윤경이 밥보다 디저트가 좋아? 아니요, 밥이 최고예요. 밥이 최고입니다. 아, 근데 나 되게 빨리 달려갔다 왔다. 노래가 지금 2분 15초 만에 다 나온 거야?
내일 전매추야? 전매추? 뭐 해줄지? 전매추 모르겠어요. 감자빵 이슈 비하인드가 뭐예요? 감자빵 이슈 비하인드는 또 뭐예요? 점심? 혼자 먹나요? 다 같이 먹나요? 뭐냐? 감자빵 품절 다현이가 말해줘. 아니, 제가 감자빵을 먹고 싶었어요, 전에. 오후쯤에? 근데 사러 갔어요. 귀찮음과 추위를 뚫고. 근데? 품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못 샀어요. 근데 다음날 제가 자고 있었거든요? 눈을 뜨니까 감자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랬는데, 제 카톡을 보니까 언니를 위해 사러 가는 중입니다. 이러고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이래가지고 아 이거 고맙다. 일어나서 눈도 안 뜨고 먹었어요. 다현아 고마워. 다현이가 언니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신났더라고. 다현이 귀엽지 않아요? 우리 막둥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해치는 주말에 뭐 해요? 일요일 제외. 일요일 시크팬스 오는 거 제외하고 뭐 해요? 오사카 여행 가요. 와우, 재밌겠다. 올해 첫 주말이다. 아, 그렇네? 올해 첫 주말. 아, 이래요. 그럴 수 있죠. 볼링 치러 가요. 볼링 잘 치는구나. 나못 치는데. 공부요. 공부해야지. 화이팅. 로켓펀치 만날 준비. 오케이. 자전거 타고 장터 갈 거예요. 오호. 내일 바쁠 예정이야. 오, 뭐 하는데? 숨 쉬어야지. 숨을 쉬어야지. 병원 가. 병원. 아파? 아파? 뉴욕 아파트 좀 보러 다닐까 하고. 뉴욕 아파트. 컨디션이 별로야. 낮잠 자라고. 낮잠 좋지. 낮잠은 좋아요. 노래방 가려고. 노래방 좋지. 재밌겠다. 윤경이 생각은 해야지. 내일 볼링 해야지. 아까 캐치랑 같이 하나? 의사분일 수도. 그런가? I'm so sick. I'm so sick. 그런데 두두두두. 귀찮은 이슈로 집에만 있어야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일본 편의점 음식 추천. 아, 근데 진짜 일본 편의점은 디저트류가 맛있고요. 과자도 맛있고, 오징어 채 같은 거 있는 것도 맛있고요. 아이스크림, 연희 언니가 추천한 아이스크림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을 모르는데, 언니랑 같이 먹어서 알아. 그거 진짜 맛있어요. 미타라시 단 거는 우리 소희의 최애지. 다 맛있단 거잖아요. 정답. 일도 없어. 일본은 그냥 다 맛있어. 진짜 인정. 오늘은 내 생일. Happy birthday. 일본 편의점에 뽑기가 있어요? 겨울에 편의점은 맛있는 디저트가 늘고 있습니다. 일본 캐치인가 보다. 지금 일본 가시는 캐치들 얼른 편의점 가보세요. 맞나봐요. 윤경아, 너 4개월 뒤에 생일이야. 이 댓글이 지금 점점 늘어날 것 같으니까. 자,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모든 캐치를 생일 축하해요. 머리 묶은 곱창끈 예쁘다요. 아이고, 눈 아파라. 고마워. 새로 산 거야. 생일 미리 축하해. 라이브에서 하나만 다 축하해주면 이거 못 끝나. 빠른 대처. 네. 제가 지금 데뷔한 지몇년 차인데 이런 대처를 잘 잘하죠. 빠르고 현명한 대응 방법. 머리 조심해요. 뒤로 기대다가 수윤할 것 같다가 수윤이 박은 거요. 난 그렇지 않지. 윤경이 목걸이 실버 골드 어떤 거 좋아해? 진짜 매번 달라요. 매번 꽂히는 게 달라.
근데 슬슬 조금씩 눈이 풀리긴 하나 보다. 아니, 아, 눈이 졸려 보이긴 한다. 아니야. 졸리진 않은데,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오랜만에 화장을 해가지고 눈이 무거운 것뿐이에요. 요즘에 따뜻해가지고 그래. Be careful, okay. 옷에 맞춰서 이거 한 거냐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게 너무 예뻐서 샀어. 일찍 일어났어? 네, 진짜 일찍 일어났어요. 따뜻한 이슈로. 맞아, 지금 그래서 노곤노곤해. 그래도 캐치랑 놀, 근데 미세먼지 있어요? 잠깐만, 있나? 네, 마스크 있어요. 마스크 있어요. 오늘은 캐치의 데이 D-1이니까 캐치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거 한정 안에서 해줄게. 멀쩡한 것만 말해봐요. 립밤을 좀 발라야겠어. 준비성 철저. 회사 올때 마스크를 쓰고 왔기 때문이지. 로펀 노래 듣기? 그건 할수 있지. 뉴욕 아파트를 원한다고? 그건 좀 어렵다. 양갈래 보고 싶어요. 머리 지금 풀면 난리가 나서 짜파게티를 볼수 있거든요. 전에 다현이가 최근에 보고 빵 터져가지고 제가 진짜 숨 넘어가는 줄 알았대요.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윤경아, 저는 반포자이면 됩니다. 반포자이라? 그러면 저는 저기 석유 뽑을 수 있는 곳. 그런 느낌? 짜짜짜짜짜 파게티 눈싸움 하자고? 한다. 하나, 둘, 셋. 나 어딜 봐야 돼? 근데 렌즈를 안 껴서 지금 이거 못해 근데. 저 이제 눈싸움 못해요. 렌즈를 안 꼈고 이제 렌즈 삽입술을 한 후로 눈이 쉽게 건조해져가지고 못해요. 다시. 하나, 둘, 셋. 안될것 같아요. 밖에 눈다 녹았어? 조심해야겠다. 무대 위 반팔티 어딜 거야? 모르겠다. 요즘 브랜드를 보려면 보기 힘들어. 눈이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 근데 캐치 때 밥은 먹고 지금 이거 케이크 먹은 거예요? 갑자기 궁금하네. 아, 양갈래 대신 머리를 풀 수가 없어. 미안해, 캐치. 머리 푸는 거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 하면서 해준다 했잖아. 근데 머리 푸는 거 지금 안 돼요. 난리 나요. 그리고 머리끈이 하나밖에 없어. 아, 지금 첫 끼가 케이크라고. 그럼 안될것 같은데. 밥도 안 먹고 케이크도 안 먹었어요. 밥은 먹어줄래요? 케이크는 괜찮은데 밥은 먹어주라. 추천하는 노래? 디스코드. 식은 날밥 먹음? 의상 보고? 라면 먹었어? 라면 좋지. 케이크 먹어 빨리. 안 먹은 캐치. 밥 먹어 밥. 그래. 윤경아 당근 케이크 먹어줘. 오케이. 지금 좀한 20분간 안 먹어서 먹을 수 있어. 디스코드 커버하냐고요? 아. 계획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티가 된것 같다니까? 아닌 건 바로 아니라고 해버려, 지금 이제. 애교해줘요?
요즘 드라마 마이데몬 1화 봤어요. 연희 언니가 말해주길래 그거 봤어요. 당근 케이크 안 먹어봤어. 어떤 맛이에요? 시나몬 맛도 나고. 아, 근데 시트가 촉촉한 걸잘 찾아야 돼. 소년시대 봤어? 아니요, 안 봤어요. 맞아, 유정 선배님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봤어요. 근데 이거 케이크 맛있어. 크림치즈가 많이 발려져 있고, 여기에 시트가 촉촉해서 맛있어. 이제 곧 죽습니다는 봤어요? 아니, 안 봤어요. 저 요즘 드라마도 잘안 봤어요. 요즘 책 읽었어요. 책 읽다 잠들어요. 아주 건강한 삶을 살고 있죠? 책 읽다가 잠들고 연희 언니가 커튼 닫아주고 얘 벌써 자네? 딱 이렇게. 책뭐 읽냐고? 내가 최근 그 제목 뭐였지? 노트북을 뒤지면 제목이 있을 텐데. 아, 이건가? 응. 위저드 베이커리? 아, 책을 읽어서 자는 거 아닐까? 아, 그런가? 그런가? 완전 바른 생활 어린이잖아. 맞아요. 위저드 베이커리 읽었어요. 거의 다 읽었어. 읽어보세요. 제가 다 읽고 나중에 알려줄게요. 난 마지막으로 책 읽었던 게 100년 전인데. 이제 어른인 걸 인정하는 건가요? 난 멋있는 어른. 윤경이는 마법을 딱한 가지만 쓸수 있다면 뭘 하고 싶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순간이동. 순간이동이요. 나 그거 읽었네. 다들 많이 읽었네? 소설 많이 읽어? 최근에 좀 읽는 것 같아요. 킹받아요, 뭐야? 현실적 팁. 아, 순간이동이 참 좋다 생각한 게, 서울에 살면 차가 진짜 많이 막히잖아요. 그거랑 화장 지워주는 기계. 아, 샤워하는 건안 귀찮거든? 화장 지우는 게 너무 귀찮아요. 오늘도 화장 또 바닥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아, 지워야지. 아, 씻어야지. 이러고 씻겠지? 뻔하다. 콜타임보다 2시간 더잘수 있어.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순간이동만 있으면 진짜 저희 픽업 시간보다 더잘수 있어요. 윤경아, 동물 키워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희 부모님이 동물을 우선 강아지는 제가 무서워하고 고양이는 다들 알러지, 제가 알러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못 키웠죠. 머리 말리는 건좀 귀찮은 거 아니야? 아, 머리 말리는 거요? 근데 저는 머리 말리는 그냥 멍하니 이러고 있어가지고 진짜 오늘도 머리 이러고 막 말리는데요, 연희 언니가 윤경아 이래가지고 아, 운동 갔다 와서 힘들어요 언니 눈은 뜨고 머리 말려줄래? 이러거든요 오늘도 털 때문에 네, 저희 엄마가 좀 깔끔하신 편이라 털 같은 것에도 예민하시고 저도 우선은 털 때문에 알러지가 있고 고양이는 멍멍이는 무섭고 근데 지금 많이 괜찮아져서 그래가지고 못 키웠었죠. 그래서 군붕어 키웠었어요. 물론 내가 다잘못 키우긴 했지만 너무 밥을 많이 줘가지고. 그래서 안 됐죠. 하루 안 쉬어도 되잖아. 아, 저는 안 돼요. 안 돼. 피부 망가져. 두피도 큰일 나. 정말 정말 보고 싶어. 나도. 터져 죽어 지금 많이 먹었구만. 아, 그만 불러 진짜.
아, 금붕어가 뱉어서 죽는다고? 오늘 눈화장 진하네요. 길게 뺀거잘 어울려요. 아니, 제가 대칭을 맞추려다가 점점 길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래, 이런 날도 있지. 하고, 수정할 면봉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놔뒀어요. 괜찮다면 다행이고. 철저한 네 상상이 아니야. 왼쪽이 짧은데 오른쪽이 짧은데 무한 반복 맞아. 클레오파트라 같아? 알겠어. 아, 다 떨어졌어. 괜찮아. 이럴 수 있지. 타자 속도 빠르네요. 저 원래 진짜 빨라요. 화보 찍으러 갈것 같아. 그 정도인가? 화보는 더 진하죠. 아이고. 연습실 구석에 있냐고? 맞아. 독수리 타자야, 다들? 이거 맥북엔 그거 없나? 타자 할수 있는 거? 제가 메모장에 뭘 적어볼게요, 그러면. 메모장에 붐 그걸 적어볼게. 붐 아찔해 가묻는 가까이 보면 쿵 어지러워 난붐 붐붐 바두두두 어떻게 이 다음은 뜻밖의 서만 유 Tell me who you are. 나나나나나나 붐 두두두두 나나나나나 다내 한글로 하고 있어. 타자 치는 중이야? 맞아. 다 한글로 적었어 근데. 아나 이거 아 타자 연습하고 싶다. 나도 타자 연습하자. 위에 있으면 따라 적을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하지 말자. 영어는 영타로 쳐야죠. 귀찮아. 맥북은 이거 다른 거 알잖아. 가사 다 외우는 거 어떻게 해요? 가사 안무 연습 때 계속 들어봐요. 그럼 무조건 외워지고요. 자기 파트는요, 녹음실 가서 녹음하다 보면 외워져요. 되게 이마가 빛나. 진짜? 이거 웃겼다. 맥북 봐주면 안 되냐고. 맥북을 왜 봐? 일요일 날 정해졌냐고? 아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다른 멤버 파트랑 헷갈리면 어떡해요? 헷갈릴 수 있는데 조용히 잘 넘어가는 거지 이제. 잘 넘어가는 거죠. 맥북 사진도 올라오기 그 바라며. 이거는 뭐 맥북에서 바로 이제 SNS 방에 올릴 수 있을까요? 해서 올리면 올릴 수 있기에 이건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입꼬리 귀여워요, 입꼬리가. 윤경이 자기 콧날이 얼마만큼 만족해? 딱히 별 생각 없었는데, 캐치들이랑 주변 사람들이랑 다들 이제 좋다고 말해줘가지고, 이제는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며 살고 있어요. 코보험이 있어? 안 되겠어. QWER 보래. 디스코드 한번 들어야겠어. 캐치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나게 해주겠어. 쉽지 않을걸 무대 위 춤추는 이 선상이 아니야
다른 노래도 있던데? 맞아, 있어요. 네, 이거를 쇼츠에서 너무 많이 한때 본 거야. 근데 잊고 있다가 며칠 전에 이제 글꼬리에서 들었는데 그때 들은 이유도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많이 쓰시더라고. 노래 정말 좋은 거 같아. 한번 들어봐요, 나중에. QWER 이라는 분들의 디스코드란 노래입니다. 해치대 꽂힌 노래 뭐야? 나 들어볼래요. 쉽지 않게걸 무대 위 춤을 추는 이 상상이 아리한 두렵한 법을 찾는 문제가 되려나 모두 너에게 보내버려 너는 몰라요 멋지게 내 너빛이 하늘에 아 우리 노래요? 아 도키도키러브라고 일본에서 나온 노래가 있어요. 아 저번에 우리 그 일본 거 못 들었지? 그거 들을까? 와 미스틱 화이트 이놈이 누구야? 와 저 필리에 있거든요. 나는 저번에 못 들은 일본 걸 기다렸어. 오늘은 캐치의 날이니까 우리 노래를 들어야겠어. 졸리졸리가 스키 버블업부터 들어볼게요. 근데 이거는 팬미팅 때 무대했는데 다른 곡들을 못해가지고 아쉬워. 버블버블아 키라키라 호라 발음 좋은데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좋아야지. 마저 얘기를 해봐요. 우리 마저 얘기를 해봐요, 패치. 아, 나 진짜 근데 일본 앨범 다 한국 번안곡 내고 싶어. 오죽 아니 있어 너무 좋나봐. 일본 캐치들도 한국 앨범에 이 곡이 있으면 좋겠대요. 원더랜드 제발. 아, 저 진짜 인정. 이제 왔는데 케이크는 왜 챙겨오랬어? 내일 키치 생일이라서 하루 전날 미리 했어. 이미 근데 앞에 케이크 불을 두 방이나 붙여가지고 더 불 붙일 수도 없어. 영어로 불러보면 좋겠다. 팝송 느낌으로? 어떤 곡을? 방어 못 먹었어. 방어 먹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오늘 친구가 방어 사달라고 해가지고. 하다가 포기했지. 근데 붕도 일본어 가사 버전하면 귀엽겠다. 어, 그런데 진짜 귀엽겠다. 레츠 댄스 춤 아직 기억해? 네.
저는 썸머데이즈를 좋아합니다. 근데 방어는 언제까지 제철이에요? 이거 어디가 맛집이에요? 맛집 좀 알려주실래요? 웨이팅 긴데 말고. 붕어 일본어만 작곡해보라고? 이미 작곡이 되어 있는데 뭘 작곡해요? 작사 말하는 건가? 일본어 버전으로? 아, 겨울 내내 제철이야? 아직 겨울이니까 한번 가야겠네. 웨이팅이 없다는 맛집이 아니잖아. 아, 근데 숨겨진 맛집 같은 거 있잖아. 적당히 웨이팅 없는. 2월까지 방어 제철이야? 오케이. 숨은 맛집은 나만 알아야지. 우리가 그런 사이였어? 야, 안 알려줄 거야? 노량진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진짜 다들 그냥 가서 하면 이제 손질해가지고 주신다는데 제가 슈퍼 아이로서 막 흥정도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알아서 가면 눈치껏 하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방법 알려주신 분들도 있는데 무서워. 최근에 제컬쌤이 예전에 제컬쌤이 가면 쉽지 않을 거다 이래가지고 오 그렇군요 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가서 아무거나 고르고 앉아서 먹을게요 하면 돼요? 가서 싸워달라고 하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가보고 후기를 남길게요 뭔가 서머데이즈가 하루 시작하기 되게 좋은 노래인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연초에 듣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 나만 그렇게 느껴? 대충 얼마인지는 알아봐 오케이 알겠습니다 썸머인데? 그래도 겨울 노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 그다음에 뭐 들을까? 제 최애곡인 피오레를 들을까요? 저는 진짜 제 자신한테 물어보고 싶어. 윤경아 너 피오레 뮤비 촬영은 대체 어떻게 관리를 한 거니? 왜 이렇게 잘 나왔니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날 좀 괜찮더라고. 그날 안에 좀 나 그날의 서윤경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 그날 서윤경 피오레가 어떻게 관리를 하였느냐? 피오레 빨간머리 아니었지로 그때 한참 바쁠 때 아니었어? 맞아요 바쁜 게 너무 좋았어 근데 그치 많이 봤잖아 빨간 옷이었지롱 맞아요 옷이 빨간색이네 맞아 잠뚝 깃었을 때 이때는 아직 그 팬데믹이 안 끝난 시기라서 좀 아쉬웠어. 우리는 진짜 활동 더가 많이 하고 싶어. 하자.
플래시 도키락 감자가 진짜 엄청나. 진짜 엄청나긴 했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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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요. 스키터 활동 끝날 때쯤 녹음이랑 다 하고 갑자기 아니 갑자기 한다 일본 한달 갔다 가기 전에 플래시 녹음하고 플래시 녹음하고 돌아오자마자 띠오레 활동하는 중간에 도키럭 녹음이랑 다음 앨범 자켓 찍고 한국 가자마자 플래시 나머지 다 찍고 활동 준비하면서 도키럭 뮤비 찍고 컴백을 했죠. 네, 너무 근데 좋았어요. 정말 정신없이 캐치랑 만나고 하는 게 진짜 바빠서 행복했어. 파트를 인경이가 하면 소희만큼 잘할 수 있다 없다? 아 소희가 잘해요. 소희가 잘해요. 랩은 소희가 진짜 맛깔나게 해요. 소희가 진짜 맞지? 다음은 도키럽입니다. 소위 랩파트를 잘하니까 근데 소위 진짜 보컬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저는 소위의 보컬 음색을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윤경이 랩은 안 되나요? 앞으로 랩 파트가 없을 것 같아요. 파트 바꿔부르기 보고 싶다. 나는 숨 쉴 수 있어서 좋아. 저는 숨을 쉴 수 있어서 좋아요. 띠오레는 좀 도전해보고 싶다. 숨 쉬고 싶어서. 안무가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귀여워요. 내일 뭐 하냐에서 여기까지 왔구나. 아, 다들 뭐 집에 있거나 뭐 잡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피오레가 느린 것 같은데 빠르고 맞아요.
다들 연초에 약속 많아요? 이거 무슨 노래냐고? 로켓펀치의 도키도키러브라는 노래입니다. 퓨어레 말고는 어떤 갱이 좋아? 아니 나는 캐치가 좋아하는 노래 나만 다 좋아해요. 캐치가 좋아하는 나라면 다 좋아해. 아 연말 더 바빴어? 연말이 더 많았어. 그럴 수 있지. 머리 막 까딱까딱 하면서 라이브 보는 중이래. 근데 내가 이제 곧 방을 비워야 돼요. 7분 안에 방을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얘기 좀 더 하다가 끝내봅시다. 모른 척 하자. 아 여기 연습하는 분들이 있잖아. 새해 첫 약속도 새해에 계속 본집? 아니 본집이래. 숙소랑 연습밖에 안 있어가지고. 멤버가 여기 쓴다 하면 한 10분이라도 더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자주 오잖아. 나는 댄스 영상? 나 웃음 터졌나? 아 브리친 거? 아 그거 터졌지. 피터팬 안 들어온 거 같은데? 카트에 브리친 거 순간에 귤이 떠오르네. 귤 먹죠. 지금 빨리 겨울이 끝나기 전에 얼른 귤이랑 이런 거 얼른 많이 먹어요. 나는 이거 가이드 듣고 와 이거 진짜 로켓펀치한테 와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어. 이 노래가 이거 흰티 목걸이 늘어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하는 옷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이런 옷이에요. 네 이 일본 곡들이 유독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어, 로켓펀치랑 되게 잘 어울려. 은색이랑 다. 오늘 흰옷 빨래를 하고 와가지고 이거밖에 없었어, 옷이.
빨리 일본 컴백해야 한다 생각해. 나는 어떤 활동에도 빨리 해야 한다 생각해. 빨래 담당이 제가 각자 빨래해요. 빨래 각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짜 수고했어. 맞아. 다들 고생했어요. 금요일까지. 토요일 남은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고. 알겠죠? 다들 행복하게 보내고. 알겠죠? 하지만 내일도 출근이죠? 아니 나 출근 안 하지롱. 내일은 출근 안 하지롱. 이번 주말 로켓펀치와 함께 하잖아. 맞아요. 일요일날 오는 캐치들 일요일날 봐요. 못 오는 캐치들도 사진 제가 많이 찍어서 올리거나 할게요. 알겠죠? 사랑합니다. 미리 한 번 더 생일 축하해요. 딱 1분 뒤에 끌게요, 저는. 사진 진짜 많이 찍어줄 거야. 저는 항상 많이 올려주려고 노력했어요. 노력했어요. 더 열심히 올려볼게요. 아이시테루, 와타시모 아이시테루. 일요일 왜요? 일요일 날 저희 시그 팬사입니다. 나 지금 여행 간 사진도 올려야 되는데 핸드폰 정신 차려. 케이크 내가 급하게 사오라 했는데 사와줘서 고맙고 사랑해요. 다들 주말 잘 보내. 안녕.